나 먼저 간다. 안녕. 위. 어, 이거 별거 없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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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어, 재밌어. 핵형이 왔어! 야! 야, 그 말이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어, 얘들. 그때야, 탈출해 할까? 채팅이 할까? 가자. 오늘은 꿀벌 맵이야. 야, 녹화 시작한 거야? 끝났구나. 정말 자연스럽구만. 정말 자연스럽구만. 시작했지. 오, 네,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우리 멤버들이랑 아, 꿀벌 재충맨 너무 재밌겠다. 귀여운 척 하지 말고. 네. 야, 꿀이야. 네가 진짜로 이걸 꿀벌이라 생각한다면 저 벽에 있는 저 꿀벌을 한번 핥아봐. 그리고 단 연기를 해봐. 먹어봐. 그럼 그걸 형이 먼저 해봐. 난 그래. 못해. 그럼 내가 할게. 아, 달다. 아, 달다. 출발하자. 오케이, 그래. 출발하자. 오늘은 이거 점프맵이거든. 오케이. 아아 아, 떨어지면은 어쩌. 떨어지면 끈적한 거 있다. 어쩌. 아, 어쩌. 어쩌. 아, 끈적해. 어쩌. 아, 이 찝찝한 기분. 아, 잘하는데? 왜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 오지 마, 이씨, 끈적해. 끈적해. 아, 끈적하게 만들어주지. 아, 이렇게. 야! 아, 늑대 이렇게 질척대. 난 네가 싫은데. 그러니까. 아. 아. 됐다. 점프. 아, 내가 달라붙어. 아. 이 바보들아. 아니, 끈적해가지고 못 뛰어. 거기 잘 뛰어야지 나처럼. 그렇죠. 아. 오케이. 아, 달라붙었어. 꿀 때문에. 이거 꿀이거든. 아, 형. 난 형이 너무 좋아. 달라붙고 있을래. 아, 너 때문에 당황해. 아, 왜 달라붙어. 얘들아, 미안하다. 나 지금 가고 진짜 있다. 진짜 못한다, 게임. 그렇지. 아, 또 떨어졌잖아. 실려. 갈게. 이렇게 가고? 어. 다 왔어. 맨날 떨어지는데야, 저기. 점프하고? 어. 점프 누른 다음에 끈적한 걸 이용해서 달라붙은 다음에 점프. 올라오고. 아, 끈적해. 아, 못 뛰네. 끈적해서. 아, 거기서 뛰면 안 되지. 그렇지. 거기서 뛰어야지. 오케이. 갔다. 아, 이렇게 쉬운데 이거 못 겠네. 아, 이렇게 쉬운데. 뭐야? 어, 꿀벌이다. 아, 꿀벌이네. 이거 보니까 꿀벌을 뭐지?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어, 야, 꿀 탈 수 있어. 꿀벌. 꿀벌 탈 수 있네? 어? 오, 그러네, 그러네. 오. 이게 뭔 소리야? 야, 풀 끄. 이거 밧줄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아, 모르고 올라왔어. 뭐야? 꿀벌 타고 올라왔어. 형 안 끊겼네, 밧줄? 나 끊겼어. 아, 안 끊겼네? 아! 아, 야, 꿀벌이 너무 올라가네, 이거. 됐다. 나 먼저 간다. 안녕. 어, 이거 별거 없구만. 오, 이거 재밌어. 오, 야, 꿀벌 타고 가니까 재밌네. 이거 뭐야, 어떻게 탄 거야, 이거? 아! 영화에 빠져 죽었는데? 아이, 꿀벌이 불쌍하잖아. 귀여운 꿀벌을, 어? 불태워 먹으면 어떡하니? 미안해, 꿀벌아. 오케이, 나는 가자. 다음 스테이지 넘어왔고. 가자, 꿀벌 2세. 야, 꿀벌아, 야, 너 풍선이야! 왜 거기 있어? 내려와! 아, 야, 풍선이네? 밧줄 걸려있는데, 얘? 어, 뭐야? 네. 야, 다음 단계도 꿀벌 타고 건너가는 것 같은데? 맞네. 아! 다음 단계도 꿀벌 타고 건너가는 거야. 오. 잉여맨님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 나는 꿀벌. 벌침! 잉여맨한테 벌침을 쏴! 벌침! 야, 니 꿀벌 근데 벌침. 왜 밧줄 걸려있어? 그니까 나랑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지. 이 녀석은 나랑 한 몸이야. 어. 아, 됐다. 아, 여기다. 여기. 아, 꿀벌아. 꿀벌아, 고생했다. 난 여기도 꿀벌 타고 갈 거야. 비켜. 여기도 꿀벌 타고 갈 거야? 그래. 야, 이거 꿀벌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뭐야? 야, 꿀벌이 여기 맞아. 진짜 많은데. 이거 설마? 이거 꿀벌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얘들 꿀벌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아, 뭐야! 야! 누가 건드렸어?
누구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It's me. 야, 꿀벌 건드리면 안 돼. 태평의 원수! 야! 야, 꿀벌이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얘들. 와, 얘들 너무 무서워. 얘네 말레 꿀벌인가? 말레 꿀벌. 와, 진짜 이거 벌똥. 진정하고 여기 있는 벌집으로 올라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꿀벌 때리면 안 되네. 꿀벌 때리는 순간 야, 벌집 부셔봐. 한번 벌집 뿌리면 부시면은 막 그래볼까? 우와, 화난다 화난다. 와, 꿀벌이야. 야, 벌집 부시면은 야, 꿀벌들 화나가지고 공격하네. 잠깐만. 애들아 애들아, 나 다 통과했거든. 자자자, 이 문 앞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말이야. 꿀벌을 살짝 꿀 이걸 부, 이걸 부셔버릴 거야. 와! 아, 벌집 부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부시면은 화내네, 화내네. 어, 너 형아! 오, 나 날라간다. 와, 가자, 가자, 가자. 와, 내가 꿀벌이 되는 건가 봐. 아우, 아우! 내가 꿀벌처럼 날았죠? 아우! 이건 뭐야? 떨어지는 것 같은데? 로프다. 됐다. 아, 쉽구만. 꿀로 떨어지면 돼. 오. 어, 뭐야? 죽었는데? 너 머리부터 떨어졌구나. 어이구. 됐다. 좋아. 보자, 레벨 6. 이거는?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다. 꿀벌처럼 날라서 쏙쏙쏙쏙쏙. 달려라 달려 로봇들야. 벌집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형, 잘 가. 안 돼. 어디 올라가냐고. 멍청이. 이게 문제가 있네. 어? 자, 꿀벌은 무엇일까? 문제를 맞추는 것 같은데. 1번 가축. 곤충. 곤충. 이것도 모르니까? 가축이지. 가축 녀석. 정말 가축 같은 거 정답이야. 넌 얘가 정답이야. 진흙대는 무엇일까? 가축. 맞네. 정답이었네. 자, 꿀벌은 곤충입니다. 곤충. 자, 이거 뭐가 있네요. 꿀벌은 축산법상 가축이 맞지만 가축이지만 곤충이 맞다. 자, 꿀벌은 독이 있을까? 1번 있음. 제가 꿀벌을 먹어봤는데 제가 꿀벌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먹어봤어? 그냥 입에 넣어서 먹었죠. 뭐 어떡해요. 잔인한 녀석. 근데 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독이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기네. 말벌이. 여기 정답이다. 네, 땡이죠. 말벌이 독이 있으니까. 야, 정답에 빠졌는데. 자, 꿀벌은 독이 있습니다. 네. 자, 꿀벌 심에는 독이 있다. 자, 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멸망할까? 네, 아니요. 당연하죠. 이게 벌은 엄청 중요해요. 네, 맞아. 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멸망한다?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벌이랑 뭔 상관이죠? 내가 알기로는 또 아니겠지. 벌이 멸종하면 인류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아, 맞잖아. 왜 멸종해? 벌이 이제 꿀을 이제 채취하면서 꽃가루를 이렇게 뿌린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쥐니떼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 꿀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건데. 다들 그냥 엄마로 가자. 엄마로 갑시다. 쥐니떼가 쥐니떼가 또 효자거든요, 여러분들. 그럼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건 또 문제네? 꿀. 이거 영혼 블럭 느려지게 하는 거 알지? 영혼 블럭, 꿀, 영혼 블럭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틀린 사람은 벌칙 있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시에 가는 걸로 합시다. 네. 오케이. 그래요. 저는 이거 영혼 블럭입니다. 저는 꿀. 아니, 꿀은 봐, 생각을 해봐. 싫어, 생각 없어. 옷에 묻음 찝찝하고 끈적거리잖아. 그치. 그냥 나는 이것도 모래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영혼 블럭인데 이것도 느려지게 하잖아요. 내가 볼 땐 영혼 블럭일 것 같은데? 더 빠른 거? 더 빠른 거? 자, 동시에 출발해 봅시다. 3, 2, 1, 고! 고! 점프하는 게 어딨어? 점프하는 게 어딨어? 근데 왜, 확실히 영혼 블록이 더 빠른데? 영혼 블록이 더 빨라! 너무 빠져 그래. 너무 끈적해. 끈적해. 영혼 블록이 더 빠르네. 진짜. 뭐야 이거? 이럴 수가. 엔딩입니다. 끝났다. 탈출했다. 뭐야 이거?
못 맞춘 사람은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올라가세요. 올라가라는데? 오 잘가 대나무 헬리콥터니? 야 쭉 올라가봐 뭐 있는지 봐 보고 와. 뭐 있어 거기 벌칙이 뭐 있다는데 있어. 위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왜 이렇게 너무 멀어. 지금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높아? 지금 뭐가 있길래 지금 왜 이렇게 높아?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그거네 태태가. 뭐? 이거 때려봐 이거. 이거 맨 아래 거 때려봐. 응? 우와! 잘 가요 내 사랑 이젠 보내줄게요. 나만 나쁜 거 다 한 거 같아 이번 탈출.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꿀벌을 탈 수 있는 탈출 앱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를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꿀벌 타면서 좀 엔딩을 좀 마무리합시다. 미 여러분들 어쨌든 안녕. 오늘 역시 엄마가 더 좋은 네 주인대님 모셔봤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꿀벌이랑 엄마의 비교야. 오케이 끝. 안녕.